황슬한 유인견 가치 판매의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병소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유리병이 있어야 되죠. 그 이제 보통 뭐 요만한 2리터 병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2리터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 놓으면 모을 게 없습니다. 식초 만드는데 뭐 한 몇 달씩 심지어 뭐 6개월, 1년씩 이렇게 걸리는데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 놓고 뒤에 이렇게 먹게 되면 뭐 며칠만 홀짝 먹고 나면 실제 양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리터 병, 큰 병 있죠. 생수병 큰 거, 그 정도 이제 크기의 유리병에 발효 식초를 만들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리터가 너무 크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10리터 정도 해도 됩니다. 10리터 같으면 한 요만한 병이죠. 요 정도 병에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좀 물 게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개만 만들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병을 뭐 한 10개 정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자, 우선 한 개 정도 할 때는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전자 있죠? 예,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입니다. 펄펄 끓인 그 물을 가지고 병에다가 바로 부으면 그 물로 병을 이렇게 안에하고 가해하고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근데 펄펄 끓는 물을 병에다가 바로 부으면 병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바깥의 온도는 차고 이제 갑자기 이제 뜨거운 걸 부으면 병이 쩍 끓으면서 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붓지 말고 숟가락 있죠. 밥숟가락 있습니다. 이제 밥숟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걱 같은 거 좀 나무 주걱, 플라스틱 주걱 같은 경우에는 녹을 수가 있으니까 나무 주걱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받쳐서 주전자로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으면 이쪽에 한번 갔다가 물이 이렇게 갑니다. 병 쪽으로. 특히 이제 병 안에 이렇게 소독할 때는 주전자로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번 갔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병이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밥숟가락 같은 거 해도 되죠. 밥숟가락이 이제 철이다 보니까 철이 아니고 스테인이죠. 예, 금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1차적으로 조금 물이 식습니다. 식어가지고 이제 병 쪽으로 이렇게 쪽쪽쪽쪽 이렇게 가게 되죠. 가게 되니까 이제 그 병이 깨지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한두 개 같으면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펄펄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또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간 물을 좀 식혔다가 작은 병 같으면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일단은 병을 소독하는 거는 열탕이다. 열로 소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그래서 뜨거운 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커피볼트 같은 거로 물을 어느 정도 이제 데펴가지고 숟가락을 놓고 그 위에다 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소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미생물 같은 경우에 60도 이상 되면 어지간한 미생물들은 대부분 다 쇼크를 받죠. 그리고 이렇게 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뭐 펄펄 끓는 물 가지고 하게 되면 병이 깨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뭐 찬물 가지고 소독한다고 뭐 그 소독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60도 이상 한 80도 정도 그 정도 온도에서 소독을 하면 어지간한 잡균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좀 나는 좀 편리하게 하고 싶어. 뭐,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뭐 조금 하는 게 조금 직성이 안 맞다. 좀 막 화끈하게 잘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은 스팀기를 추천을 합니다. 스팀기.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왔습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스팀 기계입니다. 이제 요 스팀 기계는 이제 요 뒤쪽에 요로 이제 그 뭐 이런 방아지나 뭐 뭐라고 그러죠 이걸 하여간 뭐 이렇게 물통 같은 데다가 요 탁 이렇게 꼽습니다. 꼽으면 요 요게 이제 물 들어오는 거죠. 물 들어오는 걸 딱 꼽으면 요 이제 스팀 기계 안에서 이렇게 그 저
히트가 작동을 해가지고 물이 이제 요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들어갈 때는 찬물인데 앞으로 나올 때는 이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에도 막 뜨겁고 그래 요걸 그 저 이 뜨거워지지 말라고 이제 요걸 요쪽 사니까 요걸 줍니다. 근데 요걸 해도 물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요쪽에 100% 그거 안 되다 보니까 약간씩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손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식으로 막대기를 하나 여기 딱 해가지고 이제 끈을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에 물 새지 말라고 이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요쪽으로 이제 스팀이 쥬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근데 이 온도가 거의 한 160도 정도, 이제 제가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뭐 160도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스팀이기 때문에 물 입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아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펄펄 끓는 물 100도를 가지고 유리병에다가 넣으면 이제 병이 깨질 수 있다 그러는데, 스팀은 온도가 160도인데도 유리병이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스팀을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여기서 이제 스팀이 쥬 하면서 막 나오면서 이제 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스팀이 쫙 병을 식어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병에 한번 뭐 작년에 이제 포도식초를 만들었다 아니면 뭐 여기에 현미식초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이제 여기 이 병에다가 다른 식초를 만들고 싶을 때는 병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발효했었을 때 이제 거기에 남아 있는 균이 현미라든지 아로니아라든지 아니면 감이라든지 이런 균들하고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좋은데 이 스팀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 찌끄레기 같은 거, 그다음에 근지 같은 거, 묻은 거 이런 게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제가 뭐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납니다만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스팀 기계 스팀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보통 한 2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몇만원짜리도 있고 뭐 또 30몇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한 20만원짜리 정도 쓰면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한 20만원 정도 주고 제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스팀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비싼 거라고 이제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스팀 기계를 쓸 때 하나 꼭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요 안에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스팀 기계 안에 물이 있는데 이제 그 설명서를 읽어보면 그 물을 다 빼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을 빼주는 방법은 요걸로 이제 물이 들어가죠. 그럼 이 들어가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물통에서 딱 빼버리면 이제 더 이상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앞으로 스팀을 계속 틀면 스팀은 계속 나오죠. 앞으로는 나오고 들어가는 물은 적고 그래가지고 한 1분, 2분 정도 이제 스팀을 계속 틀어주면 이제 더 이상 스팀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물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팀 기계를 이제 저희들도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 설명서를 읽어봅니다. 그 사용 방법, 뭐 주의점 이런 걸 읽어보면 그 안에 물을 빼주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안 빼주면 스팀 기계 안에서 이제 그리 물이 고여가지고 이제 겨울 같으면 그 안에서 얼어버리죠. 그럼 다음에 이렇게 사용할 때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이 물들이 계속 고여 있으면 거기서 또 이렇게 뭐 그거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물을 이렇게 탁 빼가지고 계속 스팀을 한 1, 2분 정도 더 틀어주면 완전히 물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이 안 나올 때 그때 스팀 기계를 탁 꺼버리면 되죠. 그래서 병은 소독하는 방법은 뭐 일단은 열탕이 최고다. 근데 너무 뜨거운 걸 부어버리면 병이 깨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숟가락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소독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병을 할 때는 이런 스팀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 건데 장독 있죠. 장독에 이제 장이 잘 담가지는 장독에는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장을 담고 해도 또 잘 담가집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장맛이 영 엉망인 장독이 있습니다. 그 장독에는 그 다음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거기다가 또 뭐 지푸레기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소독을 하고 어쩌고 해도 그 장독에는 그 다음 해도 장맛이 별로인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장독 같은 경우에는 그 장독에 이제 그 숨구멍이 있습니다. 장은 이제 숨을 쉬는 온기 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미생물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맛이 좋다는 거는 이제 그 유익한 미생물들, 좋은 미생물들이 그 장독에 가득하기 때문에 장맛이 좋은 거고, 장맛이 나쁘다는 거는 좀 부패하는 그런 미생물들, 그리고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미생물들이 그 안에 많기 때문에 장맛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푸레기 가지고 불 조금 지피고 뭐 이렇게 연기 조금 낸 데 가지고 100% 소독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장독도 이런 스팀 기계 가지고 소독을 하게 되면 훨씬 소독이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잘 안 쓰는 그런 장독, 저 장독에만 담기만 하면 뭐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장독이 있으면 이런 스팅기 가지고 열탕 소독을 해보십시오. 뜨거운 물에는 미생물들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온도가 160도니까 근데 이제 입자가 작기 때문에 160도라 그래도 실제로 병을 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열탕으로 해가지고 그 장독을 소독을 하게 되면 훨씬 이 멸균이 잘 되고 소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병을 소독을 하든 장독을 소독을 하든 뭐 플라스틱을 소독하든 제일 좋은 거는 열탕이다. 너무 뜨거우면 플라스틱도 녹고 그다음에 병도 깨지고 이러니까 그 열을 한 80도 정도만 돼도 충분히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숟가락이라든지 주걱 같은 걸 이용해서 물을 한번 탁 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병 소독하는 거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죠? 자, 제한테는 전화 문의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의를 몇백 번 이야기하려니까 제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힘이 들고 해서 동영상 만드는 걸 요즘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병 소독은 제한테 문의를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 영상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볼 수 있어?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그 뒤에 보면 이제 구독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 구독 이렇게 딱 보면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밑에 구독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구독을 여러분들이 탁 눌리세요. 눌리면 저희들 영상이 새로운 영상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유튜브로 그게 계속 전달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